그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오늘 그 보자 이렇게 그 예초기 작업을 좀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기름도 좀 넣고요. 이렇게 준비를 지금. 신 선생님 처음으로 하는 예초기 오늘 처음인데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요 조금. 예? 조심해서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예. 그 저기 오일은 얼마나 넣으라고 하던가요? 25분의 1에 넣으라 하더라고요. 25분의 1? 예. 그러면 요거 있잖아. 예. 20배만 넣고, 예. 여기가 이거를 늘 공간을 줘야 된다는 거지. 예. 예. 여기서 25분의 1이니까. 예. 아, 이걸로 뭐 썩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 맞아요. 그냥 흔들면 돼요, 어차피. 예. 흔들면 흔들리거든요. 불안하다, 신선생님이 시키려고 하니까. 맞죠. 내가 어제 낫으로 블루베리 밭 같은 거. 아, 낫이 있지요.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 낫으로 하는 거는. 예. 나도 그리고 어깨가 무너졌단 말이야. 예. 됐어요. 됐습니다. 이런 건 되겠는데 그죠? 예. 예. 우리는 감으로 가는 게지 뭐 별 수 예. 있나 그죠? 예. 나 어제 작년에 내 혼자 예초기 돌렸어. 예. 고장을 잘 나더라고 고장이. 뚜껑 어쨌어요. 예. 이제 이제 가다 보면 흔들리거든. 예. 그러면 장화 챙기고 예. 특히 이거 헬멧 모자. 예. 신 선생은 내려가면서 있잖아. 여기를 예. 한번 연습 삼아 한번 닦아봐요. 예. 저기 저 그거 하고. 잉? 예. 이거. 예. 내가 이 작년에 산 거야. 예.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써야 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쓰나? 맞지? 이렇게 이렇게 딱 눈을 가려야 돼. 눈. 됐죠? 이 머리 위에는 뭐 수건 안 둘러도 되겠어요? 예, 괜찮아요. 저기 뭐예요? 뭘 갈았어요? 이걸요? 이걸 갈았는데 전체를 싹 이렇게. 이게 지금 약간 이게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우선은 그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찌하라 하던가요? 이렇게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맞네. 이렇게 잠그고 열리고 이런 거 열리니까 이게 열린다고? 이게 잠기는 게 아니고? 잠깐만 뭐 제대로 그 배워오고 오기는 온 거라? 아이고 아이고 이 참말로 걱정스럽다 진짜 내가 해볼게 아유, 오늘 시동이나 걸겠나 모르겠다. 예, 시동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닦으면서 일로 내려가라고요. 예. 이거는 뭐? 수톱. 수톱이잖아. 폰으로 했지. 예. 다시. 이거를 하는 거지, 이거. 그거를 이제 조절. 조절하는 거지, 네. 속도 조절. 예. 차봐라고. 얘라고. 꺼지잖아, 그러면. 예, 일단 끊었다가 저쪽에 가가지고 하지. 아니, 여기서 한번 해보라니까, 한번 연습 삼아, 지금. 연습하네? 그럼요. 알았어요. 모자도 왜 벗었어? 아니 모자 쓰라고 위험하다고요. 이거 투명한 거 있어야 되겠네. 투명한 게 낫지 싶어. 편한 대로 하셔요. 예. 근데 그건 또 더울 수가 있어요. 공기가 없어갖고. 예. 다 장단이 있어요. 예. 아니라니까. 그 안으로 밀어 넣어요. 안으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야 될걸? 맞죠? 예. 답답할 건 그게 더 안 좋을 건데.
안 맞잖아 사이즈가. 좀 크네. 그죠? 이 조절하는 건가 약간 이게? 그럼 다시 써봐요 그러면. 자, 신선생 두상이 작아가지고. 이거 써요. 내가 쓰는 거. 여기 지금 깎아야 되거든요, 여기. 예. 여기부터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절로 예. 내려가자고요. 예. 대신 바짝 차려, 위험하니까. 여기가 깎아봐요. 쉬운 데부터. 여기부터 깎아봐요. 바닥으로 잡아야 돼. 이제 바닥으로. 바닥을 더, 바닥으로. 이제 하나 많아야. 아, 여기서 하고 가야 돼. 바닥으로 좀 부드러워 완전 깎으라고. 아이, 그래, 안 깎으면 안 돼요. 아유, 걱정돼 죽겠네, 진짜. 기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시키다 보니까. 불안이 엄습하네. 여기하고 여기를 먼저 해. 예. 해가지고 적응을 해야지. 예. 역시 바짝 차리고. 예. 위험하니까. 예. 네? 예. 물 좀 줄까요? 아니, 괜찮아.
볼 때는 이런 거 길 같은 거 이런 거 손대면 안 돼요. 내가 중간에 이거를 조금 이렇게 비워줄 테니까. 잘한다 제법. 잠깐 마시고 해요. 예? 물 좀 마시자고. 아, 괜찮네. 물 안 마셔도 돼요? 이게 이제 한 거의 8년 9년 돼가지고 블루베리가 이제 많이 컸잖아요. 이제 야생이 됐는데 그도 엄청나게 많이 열렸죠. 봐봐요. 응? 신선생 목마르면 블루베리 하나 따 먹어요.
그 뭐예요? 그 철견사님이요. 망고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네. 어. 신수생 감사하다 인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철견사님. 잘 먹겠습니다. 망고요? 예, 그러세요. 오늘 하루 일식이니까요. 오늘 점심에는 감자하고 골고루 넣었어요. 신선생이 예초기 하더니 죽었나? 힘들어서. 신선생! 예. 그 예초기 하더만은 뭐, 거기서 뭐 해요? 아니 왜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움직여? 뭐 신선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예. 그 나무를 자르려고? 그 올라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세워놔요 그러는데 이거 놔둬요. 이거는 가리는 거니까 가리망이니까. 그거 물 주면 살 것 같은데. 내가 물 줄게요. 아유, 그런 거는 있는 게 더 좋아요. 경관도 그렇고. 이게 녹조가 살리는 거거든요, 저런 애들은. 뭐 다 젖었는데. 쭉 밑에까지 밀어요. 쭉. 괜히 났네.